What will I become? 오늘도 평화로운 동물 마을. 카멜레온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마법 지팡이를 발견했지 뭐야? 지팡이에는 원하는 직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라고 쓰여 있었어. 원하는 직업? 나는 크면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카멜레온 소방관으로 변신! 카멜레온이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는지 알아볼까? 소방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힌트가 될 거야. 정답이야! 우와! 정말 소방관이 됐어! 그럼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겠다! 누구! 도움 필요하신 분 없나요? 그런데 마침 운전기사가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찾고 있는 걸 발견했어.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동물들을 태우러 가야 하는데 버스가 망가져서 곤란해요.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뭐 하는 거야? 물을 뿌리면 더 망가질 거라고. 불이 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소방관이 아닌 정비사야. 도와줘서 고맙지만 나는 정비사를 찾아볼게. 운전기사가 떠나고
카멜레온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시무룩해졌어. 난 남을 돕는 데엔 소질이 없나 봐. 그럼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사가 되어봐야겠다. 카멜레온 변신! 두 개의 그림 중 다른 다섯 가지를 찾아 카멜레온이 변신할 수 있게 해주자. 요리사로 변신한 카멜레온은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어줄 동물을 찾기 시작했어.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아픈데. 의사랑 간호사 좀 불러줘. 내 요리가 그렇게 별로인가? 요리사는 나랑 안 맞나 봐. 그럼 경찰이 되어볼까? 나쁜 동물들을 잡아 마을을 지켜야지. 카멜레온 변신! 카멜레온은 경찰로 변신했어.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도움 필요하신 분 없으신가요? 하지만 마을은 평화로웠고 카멜레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었어. 카멜레온은 풀이 죽은 채로 학교로 향했어.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반겨주셨지. 카멜레온아, 왜 이렇게 풀이 죽었니? 선생님,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세상엔 저랑 어울리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렴.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 네! 선생님의 말에 카멜레온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법의 지팡이는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 그림의 상황에 필요한 직업을 연결하면 돼. 나중에 카멜레온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궁금한걸? 돈트는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라는 직업은 없어, 돈트. 그래? 그럼 부자인 가수가 될래. 음치에 박친 돈트가 가수? 응원할게!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Firefighter 소방관 Police officer 경찰 Doctor 의사 Nurse 간호사 Teacher 선생님 Chef 요리사 mechanic 정비공 driver 운전기사.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